유튜버 방망래 할머니의 촬영, 편집, 매니저를 맡고 있는 손녀 유라 PD가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 갑론을박 중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유라 PD의 남자친구 손일학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뉴욕에서 유라 울려버림, 이제 저도 떠나릅니다, UV월드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죠. 공개된 사진 속에는 프로포즈를 받은 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유라 PD의 모습과 뉴욕에서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두 커플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1990년생으로 올해 나이 33세인 유라 PD는 방망래 할머니와 함께 다이아 TV 소속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데요. 그의 남자친구 손일학 씨는 올해 나이 42세로 L 의류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씨가 운영 중인 L 브랜드는 무신사를 포함한 온라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백화점 등에서 팝업 스토어를 여는 등 독특한 컨셉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죠. 하지만 해당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손일학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글들이 방망래 채널과 다소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된 게시물들은 다소 외설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에 방망래 채널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네티즌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네티즌들은 어휴, 어쩌다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저런 저급한 게시물을 올리는 분이랑 왜, 그동안 잘 봤습니다, 수고하세요 라는 등의 댓글을 다는 한편 다른 네티즌들은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일만 남았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멋집니다 진짜 라는 등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유라 PD의 결혼 소식에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해당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